오늘 또 출동합니다. 간만에 친구가 낚시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일 도비도항에서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7시까지 가려면 너무 차가 막힐 것 같아가지고 출근 시간대라 오늘 미리 가서 그곳에서 1박하고 조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낚시의 목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욕심내지 말고 우럭 3마리만 잡자. 네. 우럭 3마리 꼭 잡기를 바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2시간? 2시간 만에 왔네? 2시간 정도 달려서 도비도 항에 왔고요. 아이고도. 여기에서 조용히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좌대 낚시 하러 가려고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뭐 먹자. 에이, 맥주 한잔 하자. 하나밖에 없는 맥주. 열심히 오늘 여기 온다고 김밥을 썼는데 김밥이 먹자. 테이블 펴. 좀 되나? 뭔가 아쉬운 듯한 눈빛이야. 어? 이거 누구 코에 붙여? 500ml도 안 해. 아까 안 마실 거야? 안 먹어. 이거 입맛만 때리지. 그럼 나 혼자 입맛 때릴게. 맛있게 먹어. 야, 난 저기 편의점 문 열 줄 알았지만 8시도 안 됐는데 닫네? 아, 괜히 그거 먹으면 화장실 가기는 귀찮아지. 어우, 시원하다. 내일 낚시하면서 먹으려고 이렇게 김밥을 쌌고, 김밥? 전문 요리. 그리고 이제 저녁으로 간단하게 먹을게. 우리가 이걸 쓰리맨을 개조를 해가지고 의자가 저 앞에 운전석이 3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앉아서 기댈 공간이 없는데 이걸 베개로도 쓰고 이렇게 등받이 쿠션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 공간은 제 방이라고 보면 되고 이 반대쪽이 남편이 쓰는 공간이어서 저는 먼저 수건이나 세면도구, 화장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편 공간은 여기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텔레비전 놓고 잡동사니들만 온갖 물품들이 있습니다. 선풍기도 있어. 그리고 이제 운전석 쪽에는 요게 그 수납장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냉장고를 평소에 주행 중에는 이 아래로 내렸다가 이제 정박을 딱 했을 때는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상자인데 요거를 꺼내면 테이블이 됩니다. 이것도 기똥차지 않아? 여기 딱 맞춰가지고 응? 유사시에 상다리 응? 응? 자식 모두, 형 모두, 테이블 모두 그리고 이걸 오토 캠핑했을 때 다 여기랑 딱 맞춰가지고 만들어. 다시 접으면 뚜껑이 되는 거고. 굿모닝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낚시할 준비, 채비를 하고 있어요. 야, 낚싯대 여기다 넣어놓고만 다니고 한 번도 안 썼는데. 이 낚싯대가 오랜만에 오늘 빛을 보네. 여기 도비도항은 보니까 오늘 7시 반에 좌대에 낚시하러 배가 떠서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네요. 어이 깜짝아. 평소엔 여기까지만 평상을 사용하다가 다시 올리면 조금 넓어지는 트랜스폼 형태예요. 오늘 딱 우럭 3마리만 어? 저도 말고 저도 말고 3명만 잡고 눈먼 우럭이 있어야 될 텐데. 있겠지. 의외로 여자들도 낚시 많이 가냐? 전에도 제가 한번 여기 왔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반지도 가는 사람인가 저기는? 느낌이? 낚시가? 네, 오늘은
저는 한 마리가 목표예요. 오늘의 목표 한 마리. 뭐야? 어? 백합도 안 나오겠다. 응? 노는 거지 뭐. 사실 여기 한 인당 5만 원 정도 하나? 그 자대 가는데 둘이 10만 원이면 실컷 사 먹을 수 있는데 노는 값. 어? 전에는 매표소가 이 GS 옆에 있었는데 새로 컨테이너 매표소가 생겼어요. 깔끔하게.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갑시다. 일단 바닥에 놓고 1m 이상 떨어뜨린 다음에 흔드는 거. 이거 먹으려고 오는 거야 이제 오로기. 아니 이거 먹을. 뭐야? 살아. 봐봐. 어때? 야, 채비 제대로 했네. 그 새우를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먹어야 될 거를. 이 먹어야 될 사이즈를 왜 새우야? 툭 닿는 느낌이 날 거예요. 어, 어, 그럼 이제 잡아 당겨 이제 감어. 그리고 이제 조금 어, 조금만을 어, 조금만 올려. 됐어.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어 이제 고기 올 때까지. 그 상태 살짝 흔들던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오, 오, 뭐야? 벌써 잡혔어. 세상에. 이야. 산치가 봐야지. 우와. 산치가. 모델을 바꿔 이거. 응? 오. 모델을 바꿀까? 그럼. 아니. 좀 태시 잡아야지. 아니 아니야. 아니 나랑 바로 붙어 있는데 왜 내 거에는 안 걸리는 거야? 아 오늘 한 마리 낚아야 되는데 나도. 있네. 올려 올려 천천히 올려. 됐어 내려 내려. 좀 첫 수야. 나 처음으로 잡았어. 잡아봐 이렇게. 근데 이거 너무 작은데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먹을만한데. 이건 매운탕류인가? 어. 아니야 위 대가리 위로 끼던데? 어떻게? 이마로? 이쪽으로? 응. 이마에다 끼는 거지. 어떻게 끼는 거야? 여기가 보면은 이 까만 거 있지. 그리고 여기 까만 거 이거 사이에. 까만 사이 이렇게. 아, 옆으로 옆으로 끼는 거. 우럭 조그만 거 한 마리 잡고 아침을 먹으려고요. 어우 한 시간 정도 서 있었더니 힘드네. 먹었다고 그냥 이제 먹방이 시작하는구만. 응? 다음에는 고기를 싸갖고 와서 구워 먹어야 되겠어. 그래? 아 고기를 잡아야지. 고기를 싸갖고 뭐 어떻게 자 육공 자대비가 얼마인데. 나는 어. 낚시는 뒷전이고 먹는 게 잘 익었어? 역시 뭘로 해도 먹방으로 종결되는구만. 야외에서 먹는 사발면이 죽이지. 잡았어? 오, 이야, 아니 멀리서 보는데 잡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따라왔지. 드디어, 자. 치아 뭐 해놨대? 내가 잡은 것보다 큰데 그래도. 역시 느긋하게 하니까 고기가 잡히는구만. 앞으로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됩니다. 왔어? 바닥 같은데 바닥? 꽝이야. 찾아봐자. 가자 뭐 회 먹으러 오래? 어 그런 것 같아. 가자 회 먹자. 어? 승기 한 50%도 안 되는데? 아유, 사부님 어차피 먹었어. 사장님 잘 좀 발라서 해주셔야지. 수율이 없어. 바로 잡아가지고 쫀득해.
바로 낚시해서 이렇게 먹어보는 거 처음인데. 앞으로 자주 와. 내가 잡은 거는 방생해 주셨나 봐. 너무 작아서. 아니 20cm 너무 잡으시는 거 아니야? 우럭은 24cm 그런데 뭐냐면 페이스가 잡은 게 새끼잖아. 새끼야? 새끼는 자연산이야, 자연산. 좀 큰 것들은 가드에서 잡혔다가 탈출한다가 이런 게 있었는데 새끼는 거의 100% 자연산이야. 여기서 바다에서 나고 큰 애구나. 에러군. 그래서 아예 좀 이제 우럭을 잡으면 하얀 게 좀 있어. 색감이 까만 게 있고. 까만 게 양식이죠. 이야, 근데 정현 엄마 손맛을 알았으니까 한 마리 잡고 두 개. 야, 아까 거보다 더 크다. 보자. 야, 좋겠네. 아니, 오전에 한 마리 잡고 목표 달성하고 나서 놀고 있네. 어? 놀고 있다니. 세월을 낚고 있는데. 저런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어. 어? 야, 이렇게 잡으면 참 눈먼 우럭이 참. 야. 그때 딱 잡혀야 되는데. 아까 세 마리나 지금 세 마리나 양이 비슷하네. 아까보다 많죠. 아, 그래요? 네. 아까 건 조그만한 게 있어서 뱃속에 넣고 가야 돼. 그래, 먹는 게 남는 거다. 아주 오늘 페로 양 아침, 점심, 저녁 좋겠구만. 이건 학꽁치. 여기 사장님이 잡으셨는데 주셨어요. 먹어. 나는 먹어봐가지고. 아니, 같이 드세요. 이거 맛보는 거지. 하나도 안 비린데? 약간 큰 멸치. 근데 비린내는 안 나. 근데 안 비린. 약간 갈치회도 비슷하다. 대신에 비린내 넣고. 음료수가 없어서 아쉽네. 음료가 없어. 야, 오늘 낚시 체험 어땠어? 좋았어? 야. 생각지 못한 학꽁치도 먹게 됐어. 나 8시간 만에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8시에 배 타고 들어가서 4시 배로 나왔어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회도 먹고 열심히 먹다 왔네. 아이고, 우리 집이다. 이제 뭐 할 거야? 지금 올라가면 차 막히니까 저녁 먹고 천천히 올라가자. 이거 평상 아래는 수납판이에요. 드디어 낚싯대를 한번 썼네. 상길포 서산의 맛 우럭. 우리가 아까까지 그렇게 우럭을 잡아서 먹었는데 여기가 우럭이 유명한 데야.